아브넬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의 아들이자 아브넬의 주군이었던 이스보셋은 대단히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 내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세와 측근에 의존하는 것이죠. 사무엘서가 얘기하는 축복받지 못한 사울의 집의 명함입니다.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데 이미 그의 곁에는 그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브넬 외에 군 지휘관이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사람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보셋을 믿고 가다가는 그들조차 멸망할 것이 두려워서 이스보셋을 살해하고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군에게 투항합니다. 전형적인 패잔병들의 행태이죠. 다윗이 이를 기뻐했다면 다윗은 고대에 그저 그런 전쟁 지도자 중에 한 명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칭찬하지도 않고 또 그들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처벌을 하고 그들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엾은 이스보셋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았더라면 저는 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요나단의 아들 그 다리 저는 아들 므비보셋에 대한 슬픈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5살 때에 그 유모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데리고 도망하다가 그 어린아이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므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그런 은총을 입을 기회를 스스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아브넬의 마음도 얻지 못해서 그와 불화를 빚었고요. 또 이스라엘 지파들의 마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던 바아나와 레갑의 마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레아나와 레갑은 다윗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주군을 죽여서 다윗의 마음을 얻어 자기들의 생존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와 같은 처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필요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이 선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필요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선함을 내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집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을 가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